안녕하십니까. 농사방입니다. 지금 이게, 산 걸까요? 아니면, 어디서 가져왔을까요? 이런 걸 사면 안 되죠. 어디서 가져와야죠. 그렇다고 훔쳐온 건 아닙니다. 지인분께서 한 파레트를 사셨나 봐요. 한 파레트가 천 개라나? 그런데 한 파레트에서 작업을 하고 화단을 만들고 남았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. 이게 구운 거예요. 구운 거 두들기면 무슨 쇳소리 나요. 쇳소리. 그래서 이거를 뭐할 거냐? 여러분들 훈제 아시죠? 훈제. 그리고 화덕 피자 아시나요? 화덕 피자. 제가 저 공간을 이 벽돌로, 그것도 구운 벽돌로, 황토 벽돌로 한번 화덕을 만들까? 화덕. 훈제 오리, 화덕 피자.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? 삼겹살도, 넣었다 바로 빼면 아주 그냥 기름 쫙 빠지는 맛있는 삼겹살도 될것 같고, 기대가 됩니다. 올 여름, 작업을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니까, 올 여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? 맛을 볼수 있는. 기대가 됩니다. 참고로, 곰돌이 모양을 좀 형상화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나름 설계도를 그려봐야 되겠지만. 벽돌이, 좀, 이게 이제, 뭐 양은 그래도 돼요. 그래도 양은 되니까. 큰 사이즈 말고, 하부는 일반 돌로 해가지고 하고, 상부를, 이 벽돌로 좀, 운치 있게, 좀 멋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다시 한번 저 공간이 이 벽돌로 다시 재탄생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이제 퇴근할 겁니다. 이제 퇴근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에 가야죠. 자, 누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. 가져가면 안 돼요. 자,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농사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